유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양희님, 아베 마리아님, 김종욱 스패너님, 비비안님, 박시현 스패너님, 김종월님, 김둘레님, 최님, 백민선 스패너님, SJ김님, 하우님, 엘라티비 스패너님 반갑습니다. 곡기 끄는 송영길 씨 옥중 TV 연설을 했는데 피투성이 되더라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단식 중이라고 합니다. 단식이 아니죠.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이 송영길 씨의 운기에 대해서 또 송영길 씨 주변에 있는 사람의 운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왜 조명을 받지 못하는가, 부각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댓글로 저기 뭐 운기를 좀 알아달라, 좀 송영길 씨를 봐달라 하는 분도 네. 있어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간 있었고요.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31.28%. 문제는요. 여야 할 것 없이 투표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둘 중에 한 사람은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특성을 보면 됩니다. 진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패로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보하면 보수하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좀 줄어든다 이래 보이고요. 진보들은 좀 급합니다. 실제로 급하고 해서 사전투표가 저래 많았다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런 표들은 이미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응징투표죠. 이번에 대파를 들고 가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을 정도로 대파를 들고 가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간 사람들이 투표로 보여준 거죠. 민심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바꿔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저기 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자세나 또는 이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실지 보지는 못했어도 그냥 느낌으로 아 저거는 일하지 않구나, 저건 놀고 있구나, 저건 놀고 자빠졌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압니다. 이건 국민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좀 어리석음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나왔는데 조국 대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뭐 내각제를 하니 또는 다른 뭡니까 흑색 선전을 하니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있니 또 뭐 옆에 누가 있니 이런 이야기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뭡니까 야당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특히 개딸들 댓글 쓰는 걸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광복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뭘 했으며 또 그 사람이 이뤄놓은 게 무엇인가. 예전에 했던 걸 그걸 가지고 자꾸 낼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사람은 관료 때의 일들이고요. 정치는 정치 분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정치 분야는 특히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을 뭘 보여주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자, 해외 소식 전해드리고 곳곳에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라진 뒤로는 이분을 한 번도 언급은 안 했지만은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남양주에 이제 후보로 출마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이분이 LA에서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 맞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뭐 구속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야당일 때, 야당이 힘이 있을 때 여당에게 저런 겁을 줬느냐, 여당에게 압박감을 줬느냐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좀 자동차에 대파를 이렇게 부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거 너무 노력이 가상해요. 이 저 대파. 네, 대파를 흔들어 주는. 자, 20대 혹시 그 자녀 두신 분들 계시죠? 그 투표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이러이러한 생각 갖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나대로 또 생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절반만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고 물었더니 이유를 모르지. 네. 저도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죠.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니까 당연히 여당을 찍어야지, 보수를 네. 찍어야지. 그래서 아, 이유가 뭐니?라고 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래? 그럼 이런 저런 게 있는데 너는 괜찮겠니?라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거 아니면은 그쪽보다 이쪽에서 낫지 않겠나?니까 바로 알아듣죠. 아,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뭐 어쨌든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20대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면은 20대를 위한 그 공약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저런 것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들어보고 받아들인 것도 맞지만은 아닐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더라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내가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거를 외면하게 되면은 그 20대 스스로가 그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로서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마음에 안 들고 표만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혐오감도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게 혐오스럽게 해서 표를 받지 않아야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치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생들이 봤을 때도 아니 정치인이 저렇게 유치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있죠 요새 입이 좀 맞습니다. 입이 가벼우신 분. 어쨌든 이번 투표는 뭐 야당이 유리한 건 맞고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뭘 봤냐면 한국 경제에서 뭐 믿을 건 아니에요. 믿을 건 아니지만은 저쪽 뭡니까 여당이나 이런 뭐 언론은 제가 실제 믿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떴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라고 떴느냐? 총선 후 이재명 가고 조국 시대 온다. 개딸 경제심 폭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재명 조국은 원팀일까 경쟁자일까 총선 전엔 지민 비조 원팀이지만 총선 후엔 강력한 대권 경쟁자로 거듭날 것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달라질 것 없습니다. 간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가고 조국 시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못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조국은 일단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주먹 불끈 쥐고 눈에 힘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강령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강령을 내놓았다. 내용이 너무 길고 공고물에 있지만 그 공고물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요점만 얘기했습니다. 뭐 사회권, 주거권. 뭐 교육권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만큼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이번에 정치가 좀 개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야의 그 이쪽이 하자고 하는 거는 뭐 야에서 안 한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의 정치는 예. 여태까지의 정치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게 된 건데 이 원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뭐 일 안 하는 사람이 적폐죠. 개혁 안 하는 사람이 혁신 안 하는 사람이 적폐죠. 그렇지만은 혁신하고 개혁하겠다고 한 사람은 안 했고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선 혁신 개혁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피눈물 흘렸잖아. 물론 그걸 드러내진 않지만 내가 다도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조국혁신당의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겠다. 앞으로 이걸 바꾸겠다. 이것도 필요하면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면은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작은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기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기를 우린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기가 있으며 나쁜 기운이 있나 좋은 기운이 있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 조국 그 당대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안 그래요? 당연하죠. 어디가나 경쟁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네. 아까 저기 엘라TV 스페너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경쟁자가 있어야 잘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만 최고다 이 사람만 최고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데 대표로서 정치력을 보여준 게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보여줬다고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그분이 뭐 연예인입니까? 아니잖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인데 여태까지 1년 뭐 거의 7개월 동안 봤잖아. 혁신했습니까? 개혁했습니까? 끌려다녔잖아. 그럼 뭘, 더 뭘, 뭘 바라는데요? 그렇게 안 한 사람 끝까지 안 합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대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당선이 안 되고 나서 그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그 그래도 개딸들이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그래도 당대표를 만들어주면은 그거에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당대표를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선이고 그 다음은 저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당대표 내려오시더라도 본인 몫이에요. 앞으로는. 네, 앞으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국이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조금 를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조국 당대표가 현재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 뭔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전에 있던 것도. 그러면 대표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조국 당대표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 현재. 그런 것들은 조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조국의 특성이 뭐냐면 융통성 1도 없습니다. 장난 안 쳐요. 딱 그 틀 속에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장난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 그 사람 표정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웃는 표정 봤어요? 실실 웃어요? 웃는 표정 없잖아. 결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은요. 융통성 1도 없고 고지고대로 그냥 정석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정석대로.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염려될 만한 좀 단점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운기로 봤을 때. 운기는 상당하죠. 내년에 자기 경쟁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의미인데 아주 강력한 사람을 내리앉히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뭐라 이야기해요, 제가. 아, 왜냐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님의 단점을 얘기했을 때 또 조국 당대표에 대한 단점도 있지 않을까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적이죠. 뭐 인간이야 단점 없을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게으를 수는 있겠죠. 집에서는. 네. 또 부부가 부인 간의 사이는 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적인 것 말고 혹시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약한 부분 아직까지 못 봤네요. 아직까지 못 봤네요. 저번에 특성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죠. 뭐 전 대통령을 봐도 굽복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봐도 굽복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 설득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왜냐면 작은 정당으로서 그 도와주는 큰 정당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저 사람의 특성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또 듣는 사람입니다. 일단 다 들어주고 자기의 논리를 펴는데 그런 논리적 이야기를 갖다가 받아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논리적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치는가? 뭐 이재명 대표가 받아친다고 하지만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우당 대표가 현재까지는 사람들한테 그 거부감을 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 그렇죠. 뭐 냉정하거나 차갑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인관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배제했어야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혹시 끌려다니거나 또 그 사람까지 또 챙기다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사람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국 당대표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당에서 이렇게 강령을 세운 걸로 봐서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주변 사람을 끌어들인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 참신하죠. 그렇죠. 네. 다 참신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리아도 있지만은 네, 한두 명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다 온건파밖에 없어요. 주변에. 저는 온건파라고 봐요. 온건파를 지나 너무 너무 순수하고 순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만 있지. 어디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리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보기에는 그래도 내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됩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또 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뭐 리더의 말에 따라가야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저기 정의당의 류 모 씨 같이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인간은 아니거든. 네. 그리고 신장식 그 후보님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서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민주당에서 국민들에게 또는 야당 우리 진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대표로서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요. 그럼 저 정권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인정해요? 조국은 어때요? 핵심을 찌르잖아. 정확하게 찌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저게 집사업 제가 봐도 저런 언론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미 갈라. 이미. 근데 저는 보수층에서도 약간 조국 당대표한테 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층 30%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런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도 당당함을 좋아하거든요. 여태까지 정치인이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꼼꼼하게 맞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흐느적거리고 걷는 이런 것을 보고 질려버렸거든 이제. 먹는 거 보고 길바닥에서 먹는 거 보고 질려버렸거든. 여러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질려버렸는데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어때? 할 것 같거든. 그렇지만 찍어주진 않아요. 보수들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360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시야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국 당대표가 지금 운기에서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그 피켓을 드는 그 장면 맞아요. 자체를 봤을 피켓을 때도 피켓을 딱 보고 돌고 돌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아, 이분이 360도 다면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뱉으시는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 사람 걸 봅니다. 보면서 저 사람이 말투나 행동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 사람이 정말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유심히 보죠. 유튜브에서도 보고 실제로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도 이걸 이어나갈 것인가 저런 행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데 보통 변화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잘 웃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감성이 이렇게 치고 오면 웃거나 울거나 할 수 있지만 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다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할 사람,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좋지 세상에 나가 실실 웃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너무 강하게 또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너무 강하면 또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런 부분도 걱정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당대표. 네. 그동안 5년 동안 다 단련되신 네.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제가 딱 하는 거 보고 첫날 바로 뭐라 했습니까? 바람이 분다 이제 바람 분다 바로 했습니다. 그는 왜?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게 아우라나 이런 걸 보고 말투나 또는 그 핵심을 던졌을 때 있냐? 이제 끝났다 바람 분다 왜? 저 사람을 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마음 가다듬으시고요. 오늘 오늘 대통령의 길이라는 홍보 영상을 사전투표 이틀 전에 이 공무원들한테 지시해서 게시판에 좀 올려라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모르죠. 그 이분이 그 모 식목일부터 해가지고 그 앞뒤로
어떤 행보를 펼쳤는지, 그리고 이분이 오죽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장도 다 돌아다녔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길. 네, 이분이 앞으로 길이야. 이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구치소의 길. 하야, 맞습니다. 구치소의 길. 가까운 근래에는 하야, 퇴진, 탄핵 이 중에 골라야 되고, 좀 명예롭게 내려오려면 하야가 제일 낫겠죠, 대표님? 스스로 탄핵 시켜야 돼. 네, 탄핵 강제로 끌어 내려오는 그 처참한 꼴을 당해서 계속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뭐 10년이 돼 있어요. 평생다 살아야 돼. 여태까지 한 행위. 아니 법원에 출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대통령 홍보 영상 보게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강요, 아니 당연한 거죠. 정치적 중립. 근데 대통령 홍보 영상을 올리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다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토니 선생님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님 동대구 연설과 영남지역 연설은 그동안 유세에서 보여준 업서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명 조국 연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개념도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외의 지지는 문제 있습니다. 혁신개혁 민주당 안 하면 떠밀려 갑니다. 대구 안보판에서 그렇게 유세한 정치인 본 적 없습니다. 조국 대표님 강단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저기 이재명 대표를 밀었습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하시라고 제시까지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분 정말 놀았거든요. 뭐 윤석열 저리 가라요. 사실은 노는 것은요. 그런데 뭘 제대로 뭘 한 거 있나? 저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한다고 한 적 있나? 없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재판 출석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아니, 수 있어서. 본인 자체가 깡이 있고 정말 강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민주당부터 아주 아작을 냈겠지. 저주 되고 그냥 혁신을 했겠지. 원래 그런 사람이 혁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거 할 겁니다. 예. 예. 다시 이 부분에도 다시 얘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람은 기운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일단 망한 거는 그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것도 알고 보니까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처먹고 놀면서 그냥 들러리만 섰던 거 알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꼭 그 유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포장만 요란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도 질 거 뻔히 알면서 아유, 설마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이분 스스로. 실제 결과가 나야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누구 믿지 않아. 예. 의심이 많으시군요. 생각보다. 이미 저 표정 자체는 나는 선거에도 졌고 지금 사과하는 그런 얼굴 같으네요. 식목일에는 이제 미선 동산에 가서 미선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미선나무가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미선 씨. 예, 이름인 줄 알았더니 미선나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선나무에 꽃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꽃말의 의미가 사실 윤 대통령의 지금 심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 미선나무. 그래서 이분이 뭐가 그렇게 슬픈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가 그렇게 슬픈가요? 바가지 긁히고 있나요? 구치소 갈 생각하면 슬픈. 어쨌든. 왜 거기 가도 뭐 무상급식 나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맞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까? 술 못 먹지. 그 무알콜 이거 음료수 저 보내주면 안 되나? 술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잖아. 알아서 해요. 자,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식목일에 이제 나무를 심으러 걸어오시는데 뭐 어디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 걸음걸이가 약간 좀 너무 어색했어요. 그 등을 꼿꼿하게 펴지 못해서 구부정하고 이 배가 너무 만삭이어가지고 그 제대로 못 걷는 걸음 있잖아요. 그래서 예. 되게 조심조심 걸으시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렇고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을까 그랬죠. 네, 이번 총선에 100석 이하로 되지 않게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보니까? 부처님 앞에서 기도까지 드려보고요. 아무 생각 없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여태까지 해온 이분의 그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자네는 한 만큼 받아야 되죠. 받아야 앞으로 된다. 자네는 받아야 된다. 없는 사람 자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네는 그만큼 받아야 될 사람이야. 좀 기다려봐 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퍼준 돈 찾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글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부가 실시하는 것 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또 23억 달러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가까운 돈인데 무슨 뭐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57조 세수 펑크에 과학 R&D를 비롯해서 노인복지 예산, 영유아 관련 청년 관련 예산이라는 예산은 다 삭감되지는 전면 취소인데 거기는 왜 이렇게 퍼나르는 거지? 23억 달러, 즉 3조 원이나. 그러면서 나라 곳곳 다니면서 뻥은 오지게 치고 말이죠. 지금 자영업자고 청년이고 가계부채부터 건설사, 각 건설 현장 증권사, 저축은행, 지방은행, PF 부실이나 온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게 이거 난리인데 수조원씩 돈을 갖다 버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이게? 나라 망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요. 예. 그 돈으로 노인 복지도 필요하고 R&D에 좀 투자를 하지. GXX. 자, 그래서 절에 가서 뭐 참배도 하고, 자, 요 절에 간 김에 요 자세가 저기 좀 적당한지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무슨 절 제대로 할 사람이에요? 뭐 절에 가봤어. 사실 이분이 그 총선을 이기려면은 저 어디에 현지사예요? 삼강사. 삼강사 어디 있지? 삼강사가 부산에 있는 거? 예예예. 예, 예. 아, 그게 모의 그 천태종의 말사인가 뭔가 때문에. 이 제가 가봤어요. 저 맞아. 이 기무덤이 있어요. 기무덤. 일본에 간 기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아니에요. 여기 저 부처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봤어요. 저도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삼광사거든요. 부산에 있어요. 제가 워낙 높은 데 있어가지고 차 가지고 올라가서 대놓고 올라가봤는데 딱 가자마자 별로 기가 안 좋아서 바로 나왔어요. 안 갔습니다. 네, 그런데만 귀신같이 찾아다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엎드려서 이 절하기가 이 머리가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절이 엉성하잖아요, 저게. 이분이 그 사찰에 가는 줄 알았다면은 절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번에 총선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제가 이기는 방법. 그 어떤 분이 해서 운을 바꿨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저 절을요 한 만 배 정도 하셔야 돼요. 10만 배. 절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오히려 벌 받습니다. 자, 이분이 식목일에 나무 심고 슬픔을 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그곳이 어딜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연령층 빨리 맞추세요. 70대. 노인들이요? 네. 아니요. 어린 아이들. 맞습니다. 그 본인이 여태까지 유년기에 그 놀았던 엄마가 해준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장난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그 유년기 시절을 가장 해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슬픔을 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어린이들 그 야구하는 모습 보고. 자,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제가 자, 이거 얼굴 즐겁습니까? 즐거운 거 맞아요. 모처럼 아주 말끔하게 세수를 하셨습니다. 예, 아이들은 전혀 웃지 않습니다. 이분이 왜 여기 와서 실실 웃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웃지 않아요. 무표정이에요. 저 표정 저렇게 웃는 것을 조국이 웃는 거 봤어요? 조국은 웃지 않아요. 웃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은 웃지 않는데 이렇게 혼자 뻘쭘하게 웃는 건 도대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자세 또한 아이들한테 이런 자세가 지금 걸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의 뒤통수가 참 보면 볼수록 탄핵이 마렵습니다. 탄핵 마려워요. 요즘 탄핵 마렵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분 혼자 계시나요? 혼자 있든지 말든지. 아니, 왜냐면 너무 쓸쓸함이 묻어있고 이 표정에서 고독지상의 얼굴이 보여서요. 자, 투표 당일날 얼굴 요저 확대해봤는데요. 대표님 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엄청나게 아프십니다 지금. 눈이 감겼잖아요. 왼쪽이요. 감겼죠. 표현 자체가 굉장히 밝지 않고 오른쪽 눈만 된 거랍니다. 저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약간 심장이나 이 혈관의 문제가 발생했네. 얼굴 보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그냥 꽉 찼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몸이 저렇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디 사진 보니까 막 코도 빨간 것 같고 여기 지금 턱도 빨갛고 이 눈두덩이는 벌써 예전부터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말 최고 권력자라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붉은 기가 막 올라와 있습니다. 얼굴 붉긋합니다.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어떤 일이 안 될 때, 일이 뭡니까? 꺾였을 때, 또 일이 중단됐을 때, 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저런 얼굴의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얼굴은 이미 내가 선거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110석. 네. 근데요, 저분이 여당 숫자가 작더라도 할 건 다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에요? 아니, 불만이 아니지. 뭐가 불편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그전 민주당한테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한테는 만만하게 못할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 그러고 보니까 아무런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예, 조국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거부권 같은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조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두고 보세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많이 아프시군요. 올해 내내 아플 예정입니다. 김종호 수배님께서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셨는데 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탈만 썼지 저게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영부인,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대부분 다른 채널들에서도 보면은 그걸 잘 호칭을 잘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저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다? 예, 이런 거를 별로 상상하기 좋죠. 외국에 간다면 괜히 불안하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창피하고 이런 말 이런 마음을 왜 드려야 되죠? 전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당당한 모습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가서 당당함을 보여주느냐 조국이 당당할까 조국 대통령이 되면 당당할까 별 생각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내놔도 너무 품격이 살아날 것 같은 분 한 분 있죠. 예. 자세나 뭐 여러 가지나 네,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의 그 해장을 해줄 그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마음 속 끓이셨다면 이분을 보시고 오늘 오후는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성인으로서 이렇게 유치찬란한 사람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엑스맨이 돼서 민주당을 도우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즐겨야 돼요. 예, 즐겨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제는 끝났어 저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끝났어.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본투표고요. 그 전까지 이분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귀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후보자는 왼쪽이고요. 유세 지원을 하러 온 사람은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아니 자켓을 굳이 벗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 근데 왜 벗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안에 입은 옷 빨갛게 입지 왜 또 빨간 옷 안 입었어요. 예. 패션에 너무 신경 쓰고 지금 영화 찍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거가 아닐까. 이 옆에 후보자한테 자켓을 벗어서 들고 있으라고 시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다발. 옷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연예인병이 단단히 걸렸고 걸어가면서 넥타이 풀거나 연설 전에 옷을 벗거나 인터뷰 전에 가방 던진 건 저희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게 교육의 문제예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앞뒤 가리지 않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엄마 같은 배우자를 원했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전에는 있었을래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지. 사이가 예. 안 좋지. 그러니까 얼굴 볼라 알겠어요. 그 배우자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고 철없고 도끼병에 걸려가지고. 네, 세상 참 특이하고 재밌다. 진중하지 못하고 내가 이러면 멋있겠지. 늘 이런 생각만 하는 초딩 같다라는 얘기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이 엑스맨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받아치기 위해서 대파의 의미는 그게 대파 한 단위 875원이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파자라는 파면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그렇지. 파면하자. 그래서 응징투표를 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건데 그러면 여배우 사진 들고 가도 되냐 그래서 저는 여배우 누구 얘기하는 거지? 사진 들고 가면 어때?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뭐 보여. 뭐 들고 가도 왜 그게 어때서? 상관없고 표창장 갖고 와도 되지. 네. 위조 표창장? 아 진짜. 너네 위조 안 했나 자녀. 더 심하게 했죠. 더 심하지 저거 진짜. 아 진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야당에서는 그런 가짜 논문 갖고 들어가도 되나 이런 걸 봐야지. 그렇죠. 궁합 논문. 자 일제 샴푸 법카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냐. 아유 나 진짜. 정말 재밌네요. 진짜 네. 한술만 뜨지 그냥 한 그릇 다 뜨셨네요. 정말 좀 어지간히 하십시오. 자 문제는요. 후보 유세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검사 때 수사했던 댓글 공작으로 이렇게 구속됐던 구속을 시켰던 이 당사자고요. 그 사람이 다시 또 후보로 선출돼서 또 유세 지원까지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너무 웃기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세 지원할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후보자가 어땠는지 아세요? 표정이? 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자, 이분도 마찬가지 경력 기재 또 위반 허위 사실 공표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분의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보고 볼게요. 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부터 쭉 모아놓은 고양이 뉴스의 요 편집 영상인데요. 이거 보시면서 좀 앞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면 저 대통령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약간 더듬더라고요. 저는 송장 바닷길을 네. 송장 바닷길 어때서? 좀 있으면 또 나요. 서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문제의 백허그가 나옵니다. 원희룡 씨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가는 거를 낚아채가지고 어깨동무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악수를 좀 희한하게 하면서 뒤에 백허그. 와 걔 아니야 저? 그랬더니 요 손을 잡아서 원희룡이 잡아뗍니다. 예. 하, 정말 싫겠다 저거. 약간 수상한데 저거. 진짜. 네. 그래서 원희룡 씨가 너무 지금 다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왜 이럴 수밖에 없나. 제정신이 아니죠. 좀 모자랐네. 성당 분당갑 안철수하고 이광재하고 붙었는데요. 이광재가 45.8이고 안철수가 40.4라고 하네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광재가 좀 우세합니다. 안철수가 떨어지는 꼴 좀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또 부산도 지금 이제 조경태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약간 박빙인 지역이 50에서 한 60곳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박빙이 약간의 차이로 조금 이제 처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역전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 약간 열세한 지역을 곳곳에 다니면서 또 조혁신당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찔러주고 있죠. 이 조수진 후보 뭡니까 사퇴시킨 성범죄 변론 보도는 오버라고 합니다. 오버라. 근데 오버. 왜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특성이죠. 그것은 자기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다 사퇴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퇴시킨 건지 본인이 사퇴한 건지. 본인이 사퇴했죠. 본인이 내려왔는데. 자신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기 편을 보호하려는 속성이 없고요. 그냥 아니면 내치는 이런 것들밖에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쯤이면 저희가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분이 혹시 뭐 하는지 여러분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 민영배 지역구 광주 을. 네. 지지율의 편차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이었을 때 본인의 그 인기도 하고 낙동강 오리아됐을 때 본인이 홀로 섰을 때하고는 지지율이 하늘과 땅입니다. 민영배
후보가 60%, 이낙연 후보가 11%.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두 사람 갔어요. 근데 그 배우자하고 투표했잖아요. 그 사람 봅시다. 확대해 보세요. 민영배 씨는 많이 봤고 배우자. 배우자 땡글하죠. 눈이 땡글하죠. 예. 참 인상학적으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아니면 인상학이 어떻다는 것은 많이 들었으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정들이 밝지가 않잖아. 내가 좋으면요. 얼굴에 색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볼까요? 예. 저 민영배는 어때요? 재밌잖아. 지금 즐겁잖아. 자신감이 있잖아. 네, 안 웃고 싶어도 웃음이 저절로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저렇게 네. 돼야 되는 거예요. 민영배 씨가. 네, 이거는 뭐 같이... 웃으려고 하는데 울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정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실제로. 뭐 쳐다보고 있지만은 워낙 저 부인은 당당한 사람이라서 어지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박지는 않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아마 이거 울고 앞에, 있네. 네, 할리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금 뭔가 대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완전 삐진 얼굴 완전히 아니에요? 이제 갔어요. 완전히 갔어요. 이제는 일이 망조가 들어온대. 운이 안 좋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하지 말고 탈당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박지원 씨 같이 못하지 왜? 박지원 씨는 나이 더 많으셔도 그렇게. 그 거기 있었으면 그냥 아주 지 유리한테 꼽아줬을 거 아니야. 어쨌든. 뭐라도 했겠죠. 뭐 근데 이분의 욕심이 그 대통령 아니어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긴 싫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 선거 유세 중인데요. 그 사람이 조금 없습니다. 사실 이거 기사도 안 나오는데 제가 찾은 거예요. 메인에 뜨지 않아요. 시민들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지. 그 이번에 좀 잘 가시고요. 집에서 푹 쉬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법카 이야기하고 뭐 대파 이야기하고 조국 당대표에게 히틀러 같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씨가 했습니다. 네. 히틀러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틀러를 어디 두고 조국 당대표한테 히틀러라고 했는지. 조국이 뭘 했는데 히틀러가. 아이고. 그래서 조국 당대표가 급하구나 막 던지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응을 잘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한 이런 이야기들이 콕콕 찔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저기 기괴한 형태에서 히틀러에 비견될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훈이 받들어 모신 윤석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내 돌려쳤네요. 기자가 기자 그러니까 유세 활동을 못해요. 아니면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나 이런 걸 못한대요. 그래서 기자회견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히틀러라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시민들한테 답을 요구하면서 이 답을 대신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질거릴 필요는 없어요. 말을 할 때. 네,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정도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못 따르면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호되게 이 말 뒤집는 거에 당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예. 앞으로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이제 끝났어요. 어제가 생일이셨죠? 자기 양력 생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을 비난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한동훈 특검법부터 하자. 오케이. 바로 치는 것도 중요하죠. 조국 혁신당 인기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참 속이 후련하다.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줘서 너무 후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민주당에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벙어리니까. 원래 말 못했고요. 원래 눈치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 저 뭡니까 깡통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 게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 왜 이랬을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연구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못하면 못한 거에 대한 핑계거리는 찾다 보면은 많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핑계를 대기 전에
의지를 보여줬어야죠. 그럼요. 표정이나 모습에서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억울하다 이런 입장보다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예전에 사실 투표를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명략을 배워서 정치 방송을 할 줄 알았다면 정치 방송 아니에요. 인물 아 정치 인물을 분석할 줄 알았다면 그 좀 관심을 둘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씨 한번 볼까요? 저기 소나무당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소나무당이 지금 뜨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좀 가슴 아픈데 굉장히 송영길 씨께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전 당대표지만 노력을 했고 했는데 사실 송 대표에게 뭡니까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특히 뭡니까 대표라는 사람 찾아간 적 국민당에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홀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씨 같은 경우에는 56세부터 운기가 하락하여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이미 투표에서 그냥 작년에 굉장히 최악이었고요. 올해 굉장히 또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힘내시고요. 소나무당 송영길님 바랍니다. 내년이면 조금 나아집니다. 주변의 도움을 또 하지만 올해는 올해 말까지는 좀 힘들다. 8, 9월까지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왜냐하면 또 송영길 씨도 있지만 또 옆에 누구죠? 변희재 씨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모르네. 변희재 씨는 없네. 거기 있습니까? 변희재 씨의 운도 안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내가 좀 좋으려면요, 내 운도 좋아야 되지만, 좋아야 됩니다. 첫째, 내 운이 좋아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운기도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분도 지금 맛이 갔네. 이분도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36세부터 시작되는 이 운이 지금 올해 굉장히 또 안 좋거든요. 실제로.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고비예요. 변희재 씨도 실제로. 그러니까 운기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거기서 뭡니까? 총괄하는 누구죠? 그건 얘기 안 할래요. 네. 그분도 운기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운기 안 좋은 사람만 쫙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소나무당은.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는 내가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투자를 해도 똑같이 집을 사도 내가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나는 항상 운을 체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운기가 좀 이렇게 다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쫙 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시너지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고 조국까지 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 말은 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막히죠. 송영길 씨 막힙니다. 탁탁 막혀요. 앞을 탁탁 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에 그 송영길 씨 혹시 나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운기 안 좋은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저희가 찾아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전 인터뷰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괜히 뭐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안 좋고 그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하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됩니다. 좀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기 송영길 의원, 전 의원, 노영희 씨, 손혜원 씨 네. 이분들은 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지만은 이런 운기는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깝깝하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자꾸 나아가기가 좀 힘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러면 내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최대집이 거기에 들어간 게 좀 의아해요. 일단은 네. 뭐 진보에 들어왔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어차피 목적은 하나죠. 네. 윤석열 탄핵. 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이 사람을 이렇게 인선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됐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사람도 얼굴을 몇몇을 보니까 되게 운이 잘 가는 사람을 뽑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은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 설정 아시겠습니까? 방향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저는 그 지금 그냥 제 그냥 즉흥적인 생각인데요.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조국 당대표가 혹시 뭐 자꾸 대권 주자로 나오긴 하는데 그때 뜬금없이 신장식이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양하게 나오면 좋으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라 구독자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조금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이렇게 키웠고 아이들이 잘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사연으로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에 또 이렇게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특별한 이런 사연도 있다면 또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연 소개하고 찬성하시죠. 예, 사연 소개하고 오늘 대표님이 좀 아니요. 내용이 짧아요. 선생님 하십시오. 예. 하오 선생님 맞습니다. 이혼을 했건 남편 재산이 많건 노영희 씨가 열심히 산 것 맞는데 부인으로 있기에는 좀 힘든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얼굴에 상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빼주세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제 운명이고 제 팔자인가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밖으로 놔두는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또 이혼을 결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한다면 참고 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현재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생각하며 2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둘을 낳아서 오손도손 살 것을 생각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경제력이 좋지 않아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혼인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시댁에 이혼하겠노라 폭탄 선언을 하자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시누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대리모를 해주면 먹고 살 만큼 돈을 챙겨주겠으니 대리모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황당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없을 것 같아서 덜컥 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금전적인 문제를 해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시댁에서 약속받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은 또 밖으로 돌아 다른 여자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50 중반이 되어 저는 정말 이번엔 이 남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4년쯤 되었을까요? 그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자살을 하겠다고 번개탄을 피워서 시도했다가
119의 신고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습니다. 한 달간 정성으로 간호를 한 끝에 제대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거와도 무색하게 또 재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왜 이럴까요? 정리한다고 해서 1년을 끌다 2024년도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결혼 이제 그만 끝내야 될까요? 마음을 붙잡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 힘든 인생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신장식이 금방지마면서 댓글 금방져요? 멘트 이상한 선생님,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냥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좀 넘어갑시다. 네. 너무 급진적이라 그렇군요. 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돌파하죠. 근데 무식한 가운데 건방진 겁니까? 잘난 척 가운데 건방진 겁니까? 찾아 다듬어야 되겠네요. 무식의 조금. 건방은 못 참죠. 그거는, 논리적인 건방은 괜찮습니다. 그건 준성기.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재혼한 남편과 이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남편이고 이거는 본인이에요. 일단 남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혼한 남편 그래도 사랑해서 뒤늦게 만난 배우자인데 어떤 사람인지. 이분이 완전히 운이 골로 갔네. 사람은 되게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운이 안 좋습니다. 운기가 안 좋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그냥 죽다가 살았네 거의. 이거 2023년 거의 죽다 살았는데 거의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조국 같은 그런 그 정도 운이 안 좋았네요. 작년 재작년에 되는 일 하나도 없었단 네. 얘기네요. 올해도 되는 일 없어요. 내년 내후년이 돼야 살아납니다. 이분 자체가. 그래서 다만 내년 내후년만 좋지 83세까지는 그냥 엎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무능하게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운기 자체는 그냥 갔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래서 83세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66세네요. 사람은 되게 또 좋습니다. 좋고요. 또 약간의 바른 사람이고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사람 괜찮은데 상당히 똑똑한 편이고요. 또 굉장히 또 철학적인 면도 있는 사람인데 또 사람 보면 느낌도 빠른 사람이고 이 정도면 사람이 뭐 꽤 이거 급수가 높습니다. 실제로 급수가 높아요. 예. 32부터 42까지 잘 나갔다가 42부터 52도 나쁘지 않았고요. 50도 60도 나쁘지 않았는데 63살부터 그냥 나락으로 갔네요. 완전히 네.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82세까지 바닥을 치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되게 좋습니다. 이분하고 이혼하면 후회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다른 여자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정리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여자가 있대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될까요? 70대면 해결되겠네. 그러게요. 본인을 안 볼게요. 어쨌든 이분입니까? 네. 전 남편도 약간 여자가 있어요. 본인의 있었죠?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본인도 운기가 완전히 꽝입니다. 사실은요. 본인은 너무 모든 걸 내 위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강시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내 위주로 하고 욕심이나 욕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선생님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을 줬다가도 자꾸 이렇게 좀 실증이 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기적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좀 이렇게 남편 위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엄청 게으르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편 밥이나 잘 차려줬나 싶은데요. 남편이 아마 그것 때문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남편 아플 때 착 붙어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간호해줬냐 이건 또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편을 버린다는 것은 선생님 후회할 일이고요. 선생님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좀 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실증 나겠어요.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너무 예민하게 또 반응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운기는 뭐 나쁘지 않고요. 올해 운기는 좀 안 좋습니다만 내년부터 좀 좋아지니까 좀 아저씨 위주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재혼이라고 하지만은 좀 뭐랄까요. 정말 진정성 있는 남편에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좀 따뜻한 사랑이나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 땐 조금 하다 말지만은 정말 남편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아저씨가 여자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저씨한테 최선을 다하면 또 괜찮습니다. 선생님 인물 나쁘지 않네요. 인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잘하면 아저씨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바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조금 바뀌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서로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이 없죠. 선생님 말이 없고요. 서로 간에 이 궁합 자체는 그냥 쏘쏘하다고 보는데 아저씨는 모든 걸 알면서도 숨기고 말하지 않는 이런 속성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힘든 것 혼자 버티려고 하고 혼자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데 별로 따뜻하지 않거든 선생님은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즉 스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강 씨 선생님은 뭐 주의할 점이 그렇게 마음만 좀 따뜻하게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 탓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아저씨 탓을 합니까? 왜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을 되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잖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제, 아저씨 같은 경우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왔을 때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아저씨는 선비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엄청 점잖고 자존심 상에도 조금 참는 사람이지만은 선생님의 예민한 예민성, 훅 치고 들어가는 저런 것들 그렇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편을 좀 존중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툭 치고 들어가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를 좀 띄워주는 게 필요하지. 아저씨를 갖다 이렇게 뭡니까? 내려앉히는 이런 말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할 말 정말 많지만은 상담할 때는 내가 정말 일사천리로 말하겠지만 조심조심 하느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기가 지나면 나아지는 거고 또 여기서 헤어져서 또 평생 혼자 산다는 것도 좀 그렇게 뭐 좋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좀 슬기롭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네, 배우자도 네,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희가 상담할 때는 뭐 사연 주시는 분 입장에서 위로 해드리고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방식은 아니고요.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말에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억울하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본인의 문제나 왜 그렇게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지 네, 않았나. 맞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70-80% 있고요. 나머지 20%가 남편의 네. 문제인데 남편 자체는 많이 참는 스타일이고요. 남편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갑니다. 내가 아파도 참고 하다가 못 견디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인내심도 강한 사람이고 또 말할 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존심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요. 사람 좋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가 내비두면 되는데 불구하고 툭툭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냥 곱게 해야 될 뿐이에요. 남편은요. 선생님은 그냥 좀 거칠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아시고요. 예. 남편을 좀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 필요하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 타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손을 뭡니까? 눈을 돌려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린다.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남자의 마음은 다 같아요. 예,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저라도 지금 못 참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시니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서로 대화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불순 이야기한 거에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왔는데 갑자기 무시한 말을 하거나 무시한 네.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 약간 돌아버리죠. 돌아버리죠. 그리고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논리적 사고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는 거죠.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싸한 거죠. 예. 다른 여자가 있는 거에 많이 속상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천주교 가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주 명조가 아저씨 사주 명조 맞다면 되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말하지 않고 점잖고. 웃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선생님의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을 갖다 개무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나가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은 곤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남편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께. 네, 구독자 사연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살면서 내가 조금 특별한 기억 아니면 뭐 여행 간 추억 이야기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소식도 특히 좋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이야기. 또 돌아가신 내 부인의 남편 아내의 이야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내가 느꼈던 것들 또 뭐 수필지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네, 자식 자랑도 괜찮습니다. 네, 자식 자랑 괜찮아요. 네. 네, 자녀 자랑도 해줄 또 자녀가 또 너무 안 풀릴 때 또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친구는 이렇게 가면 저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식 자랑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방향 설정 필요하신 분도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예전에 첫 제가 방송할 때 조국을 데리고 방송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언제 좋아지니까 언제 이랬는지까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제가 첫 방송을 했거든요. 라이브로.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몰랐는데 두 분 다 불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묘조감에 간 거는 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묘조감이라는 곳이 본인한테 아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 대통령 나가면은 묘조감에 가서 기도 좀 하세요. 그쪽에 기가 좋으니까.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잊지 마시고요. 10일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